자, 우리 지각생 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배터리 없으니까 충전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실내니까 여기 좀 지저분해지 보이지만 가스켓이 지금 없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가스켓이 교실에서 없어가지고 가스켓을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리코일도 지금 살렸고, 자,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시동 왼쯤에 아까 안 걸리면은 어떻게 했죠? 부스터를 빼고 연료를 집어넣죠. 연료를 플러그를 빼고 집어넣고, 네, 리코일 당기, 물티슈를 받고 리코일 당겨주죠. 그렇죠. 상세했어요. 물티슈를 잡고 리코일 당기면 물티슈가 묻을 거고, 그 다음에 예. 오, 배터리 없다. 자, 그 다음에 부스터를 꽂고 당겨줄 거예요. 그렇죠. 부스터 꽂고 당깁니다. 부스터 꽂고 당길 때 열이 많이 안 나면 약간 열을 비시거나 열이, 그 다음에 연료 보시면 니들하고 아이들인데, 여기 보시면 옆쪽에 밸브죠. 밸브 밸브 이제 이 금색 밑에 있는 밸브를 조금 더 잠가주시면 시동이 좀 잘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시동 잘 걸리는지 한번 더 확인할게요. 자, 부스터 꽂고 오, 한 방에. 오케이, 자, 좋은데요. 자, 처음에 이거 가스켓 잘못했을 때는 밑에 연기가 샜었는데, 그쵸? 이제 연기가 안 새게끔 해놨습니다. 아, 근데 배터리는 없어서, 앵앵 땡기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한 다음에 땡기시고, 예, 땡기시고, 앵앵앵앵. 오케이. 그렇다. 이거 무조건 배터리 가서 충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브 중에서 가운데 거 이제 얘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만큼만 열게요. 그러니까 8시 방향.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낮에 되고 6시 방향, 7시, 8시 방향. 근데 9시 방향 되면 카브레터 거의 다 열려버려요, 얘가. 네. 그래서 얘는 8시 방향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상태는 뭐 이렇게 뭐 크게 좋다 안 좋다 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께서 점점 차에 대한 내공이 높아지고 지금 상세하게 예, 동영상을 좀 찍어서 시동까지 잘 거는 방법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시동 저거 켜지 않고 조정 켜지 않고 시동을 잘 걸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정이 안 켜졌기 때문에 카베터 열린 거죠. 카베터 이거예요. 아, 얘를 한번 조정해 볼까요?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얘로 앵앵앵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도 이걸 넣다 뺐다 해야 돼요. 시동 걸고 해야 돼요. 바로 예, 지금 닫아놓고 닫아놓은 상태죠. 닫아놨어요. 그렇죠. 네. 닫아놓은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커터 은색 이제 고수가 된 것 같은데 점점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파이팅. 오케이. 자, 드디어 내공이 점점 높 5단계 쓰면 지금 3.5단계 4단계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5단계까지 가려면 이제 저를 이겨야 돼요. 저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